광명시가 학생 입학을 비롯해 출산과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금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경제 사정 속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김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학생 입학 축하금 사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율 정책으로는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과 함께 한 아이당 7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저체중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날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kg 미만의 저체중아는 최대 1000만 원,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반기부터는 평생학습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50세가 되는 모든 시민들에게 30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가 다음 달 예고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출 사업도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1.5%의 이자를 보전해줍니다. 이 밖에도 광명시는 지역화폐 충전 시 10% 인센티브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설날이 있는 이달에는 100만 원까지 충전 금액을 상향해 100만 원을 충전할 경우 1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